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전시충주 핵심체크 사회보험법 2회독 50페이지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및 고용보험기금 제22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의 급여의 수급요건 및 청구기간, 반가울 수급 요건, 동그라미 1번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의 건, 동그라미 2번 육아휴직을 시작한다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건, 동그라미 3번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건, 반가울 청구 기간. 동그라미 2번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까지 이후 10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반값 3번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의 연장 사유. 동그라미 1번에 천재지변. 동그라미 2번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동그라미 3번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정돈 및 직계 비속의 질병 부상. 동그라미 4번에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동그라미 5번 범죄 행위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2번 육아휴직 급여액 및 육아기 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반가울 1번 육아휴직 급여액. 동그라미 2번에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동그라미 2번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동그라미 3번에 육아휴직 급여액의 지급 대상 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에 해당 월을 휴직한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동그라미 4번에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으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분을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1번에 반값 2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월 통상 금액의 100분의 80. 그때 150이 상한이고 50이 하한입니다. 3번 취업의 신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번의 급여의 감액.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방금 1번의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2번의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을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월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방과 1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1회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월 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5번의 급여의 지급 제한. 방과 1번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방금 이번에 거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해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한다.
6번엔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양가 1번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하여 요건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육아휴직 개시 이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방금 이번에 고용보험 법령상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52페이지. 양가 3번에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대상 기간이 1월에 못 미치는 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X.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인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양가 4번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X.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실 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양가 5번에 근로자 갑은 소정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일의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갑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80만원이다. 양가로 6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0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7번에 해당 기간에 배우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나는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3번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1번 수급 요건 및 청구 기간. 방금 1번 수급 요건. 동그라미 2번에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사한 사단 휴가를 받은 경우일까? 동그라미 2번.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까? 방가로 2번의 청구 기간. 동그라미 2번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간 휴가를 끝난 날 6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그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출산 전 휴가 급여 등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53페이지. 방갑 1번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방갑 2번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제외한 기업. 휴가 기간 중에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3번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에 통상 임금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4번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상한 하한액. 반가별별 상한액은 450만 원. 반가별별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5번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OX 질문 보겠습니다. 양가별번의 고용보험법상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하여 요건으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은 출산 전후 휴가 개시일 대신하여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게요. 휴가 개시일이 아니라 휴가가 끝난 날. 입니다. 예, 그러니까 X가 되겠죠. 양가로 이번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산임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X. 통산임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양가 3번에 출산 전후 휴가기간 또는 유사한 사산 휴가기간 90일에 대하여 통산임금의 상당하는 금액이 4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4번. 휴가 기간 시작일 당시에 적용되던 시간급 최저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원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한으로 한다. 동그라미. 양가 5번에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사유로 같은 사유로 이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동그라미. 여기까지 한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